자유도 좋지만 저는 짜여진 게 좋아서 패키지 여행. 깃발 보고 따라오실게요. 너무 싫어. 호텔에서 잘 거야. 자유해. 패키지 싫어. 자유. 제가 패키지를 만들고 싶습니다. 패키지 여행. 롯데와 함께 자유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패키지로 가면 롯데 면세점 들릴 시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야. 저는 자유롭게 여행하겠습니다. 저는 롯데에서 짜주신다면 그 패키지 여행으로 제가. 저도 자유해. 난 롯데 호텔을 갔다가 롯데 면세점을 갔다가 롯데 렌터카에서 차를 빌려서 자유롭게 여행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건을 직접 봐야 돼서 저는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쇼핑.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에 할인이 더 많이 되지. 인터넷 면세 쇼핑. 오 맞아 할인. 나도 인터넷 할인 때문에. 저도 쭉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. 저 역시도 보고 판단을 하고 사는 걸 좋아해서 면세 쇼핑을 하겠습니다. 사실 뭐 롯데면 둘 다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. 가운데로 나가면 안 돼요? 그대로. 아 집으로요? 아 그럼 좀만 더 하고 갈게요. 저는 이제 직접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직접 시내 면세점 쇼핑. 네. 저는 사실 인터넷 면세 쇼핑을 잘 저도 할 줄을 잘 몰라서 시내 면세점으로 가겠습니다. 아무래도 쇼핑은 직접 봐야죠. 네.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출국 전에 여권을 가지고 소공동이라든지 잠실로 가셔서 보신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하시면 됩니다.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롯데 호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로. 네. 야 이거 고민돼. 오션뷰는 하루 보면 좀 볼 게 없더라고. 난 시티뷰. 사실 저는 삼뷰 되게 좋아하는데. 삼뷰? 삼뷰 뭐야? 네, 오션뷰. 오션뷰. 네, 저의 이름은 동해입니다. 네, 동해바다처럼 저는 오션뷰에. 네. 확실히 이게 시티뷰가 재밌죠. 그 조명 보는 재미도 있고 저는 시티뷰. 자, 오션뷰, 시티뷰 다 필요 없고 저는 롯데면세점 I love you. 아니야, 골라야 돼. 아니야, 골라야 돼. 시티, 시티, 시티. 여행의 역사와 분위기를 타기 위해선 시티뷰를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. 저는 오션뷰. 아무리 피곤해도 호텔 조식. 네. 어? 아, 진짜? 너 안 먹잖아, 조식. 아니, 너 룸서비스만 맨날 먹잖아. 야, 가! 뭐니뭐니 해도 늦잠이 최고지. 여행가선 늦잠. 저는 조식 요정입니다. 조식을 먹어야 됩니다. 저도 원래는 늦잠인데 요즘에 그 조식 다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거든요. 조식. 조식 대신 늦게 일어나야죠. 그리고 또 운동을 또 때리는 게. 네. 이제 늦잠 자고 해가 졌을 때 이제 가야죠. 늦잠! 여행가서? 늦잠. 여러분 여행가서는 뽕을 뽑아야 돼요.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. 네, 뽕 뽑아야 된다. 조식, 아 이쪽. 아, 저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영향 안 되나? 조식 먹을 바엔 늦잠.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좀 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어머, 나이 탓인가? 조식! 빨리 하구나! 줄이 길어요. 네, 길이니까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. 해외에서 김치는 못 참지. 아 김치. 아 진짜. 이거. 해외에서 라면 대 김치. 아 라면 안 좋아해. 아 진짜?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안 좋아하는데 한 세 번은 먹어. 라면 안 좋아하는데 왜 먹어? 네, 해외에서 라면입니다. 저도 해외에서 라면은 못 참지. 아무리 맛있는 음식, 비싼 음식을 먹어도 해외에서는 라면을 못 참습니다. 네. 아, 저는 무조건 김치 묵은지로 주세요. 저는 하루 3시 3끼 365일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. 라면. 아, 저는 평상시에 라면을 안 먹고 김치를 먹기 때문에 라면. 세상에 사실 가장 맛있는 음식 라면이죠. 라면. 안녕. 안녕. 여러분들의 밸런스는 무엇인가요? 아 왜 여기서도 진행하려고 그래요? 진행을 하지 마세요.